마약을 투약하고 동시에 성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2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주로 해외 본사를 둔 사회관계망이 범죄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죠.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필로폰 같은 마약을 팔고 직접 투약한 피의자 2명이 구속됐습니다. 모두 20대 남성들로 범죄엔 텔레그램이 활용됐습니다. 지난해부터 마약 판매방을 운영했는데 일반인들에게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추적을 피하려고 가상화폐로 거래하고 매번 택시를 타고 이동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성착취물을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까지 받고 있습니다. 두 달 전 피해자를 유인할 때도 사회 관계망을 활용했습니다. 일단 불법 촬영에 사용된 테포폰도 이제 압수했고요. 관련해서 이제 추가 범죄 여부가 있는지 디지털 포렌식 통해서 좀 확인할 예정입니다. 이와 별건으로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한 20대 직장인도 구속된 상태입니다. 가출 청소년 5명한테 용돈 준다고 꼬드겨 성매수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만남은 이번에도 해외 채팅 어플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텔레그램 등 해외 기반 SNS를 활용하면 추적을 피할 수 있다는 건 착각이라며 단속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